네, 안녕하세요. 요리할 레오입니다. 오늘 저희가 앞치마가 좀 바뀌었어요. 이렇게 프리미엄 캘리포니아 아보카도를 입고 있는데,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스펙트에서 농하고 다른 아보카도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오늘 랍스터 가지고 요리를 좀 할 건데, 지금 요즘이 제철이라고는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요즘에 가장 많이 활발히 수입이 되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에 현재 판매되고 있는 프리미엄 캘리포니아 아보카도는 전 마트사에 다 있다고 합니다. 온오프라인 다 통틀어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이거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브로셔를 아까 주셨는데, 좀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그 요즘에 아보카도 자르기 껍질 벗기기가 좀 이슈라고 해요. 보통은 우리가 반 자르고 그냥 씨앗만 똑하고 뺐거든요. 근데 요거 하다가 손을 찌르는 경우가 상당히 있나 봐. 특히나 손을 어디에 둘지 모르는 상태에서 치면 씨앗을 안 치고 칼날로 손을 때리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고 하니까 꼭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들고 하지 말고 내리고 하는데 옆으로 넣어서 이렇게 돌리면 된다. 그래서 다시 이쪽을 하면 옆으로 또 돌려. 이렇게 4등분을 하고 이렇게 분리를 하면 빼라고 이제 씨앗을. 이게 늘 씨앗 빼다가 문제가 되니까 이 씨앗 빼는 것 때문에 아마 이런 방법들을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칼로 또 벗기다가 다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렇게 4등분을 하면 손으로 벗기기가 좀 용이한가 봐. 그래서 손으로 벗기라고 이렇게. 또 이렇게 아보카도 까놓으면 이게 갈변이 빨리 일어나잖아. 그래서 늘 준비해야 될 게 레몬 주스를 발라놓으면 색깔이 갈변되는 걸 막을 수 있고. 좋은 아보카도 고르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이게 좀 양아치 같은 거긴 한데, 가서 누르지 마, 아보카도죠. 근데 눌러도 양심껏 이렇게 살짝만 누르면 되거든. 근데 꾹 누르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 어? 놀래고 막 구멍난 아보카도들이 간혹 있어요, 마트에. 사갖고 가서 안 익었으면 수숙해서 먹으면 되잖아요. 당장 그날 필요하다 그러면 한 개 정도는 눌러볼 수 있겠지. 근데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라고. 한 눌렀을 때 1mm에서 1.5mm 정도는 누를 수 있어도 그 이상 누르면 아보카도 상하니까. 집에서 후숙하실 때 여기서 나와 있는데 냉장 보관을 해서 후숙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예전에 후숙이 덜 된 아보카도는 신문지에 하나씩 쌌어. 신문지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얘는 그냥 종이가 아니라 얘는 수분도 가지고 있는, 습도 조절하기에 되게 좋아. 그래서 망고나 아보카도 같은 애들은 신문지에 싸서 그늘에다가 시원한 곳에 보관을 해놓으면 천천히 후숙이 이루어집니다. 아보카도는 잘 어울리는 그 해산물류가 되게 많아요. 물론 고기하고도 괜찮고, 오히려 적육처럼 소고기, 뭐 오리고기 이런 붉은류의 고기보다는 돼지고기나 닭고기 같은 육향이 너무 세지 않은 그런 고기도 괜찮고, 새우나 게나 랍스터나 이런 갑각류들하고도 잘 어울려요. 그래서 오늘 랍스터 가지고 요리를 좀 할 건데, 너무 큰 거 사오지 말라니까 큰 거 샀어. 이렇게. 얘도 근데 보면 이 수염이 길어야 되잖아. 스트레스 좀 받으면 랍스터가 수염부터 뜯어먹기 시작해요, 지 입으로. 그래서 많이 먹은 거야. 이제 먹을 게 없어. 얘는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아 있는 상태라고. 얘는 좀 기네. 보시면 알겠지만 배 보면 이렇게 X로 돼 있는 게 앞놈이고 손이 이렇게 모아져 있는 게 순놈이라고 알죠? 랍스터는 모든 심장하고 내장들이 여기 없고 머리에 있어요. 여기쯤에 심장이 있어요. 보통 이제 랍스터 잡을 때는 얇은 핀으로 입쪽을 뚫어서 죽인 다음에 먹거든. 그래서 이제 죽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그렇잖아. 지금 얘가 들어간대. 이렇게 하면 여기 물이 쭉 나와요. 투명하잖아. 이게 물이 아니라 피야. 랍스터는 피가 투명한 색이거든. 랍스터를 오늘 데쳐야 되는데 이게 빨리 끓어야 되니까 너무 크게 자르지 말고 작게. 화이트 와인 좀 넣고. 일단 랍스터 손질하려면 뭐 장갑 같은 거 끼는 게 좋아요. 장갑이 없어. 그럼 이런 행주 같은 거라도 해서 비틀어서 꺾어주는 거예요. 클로라라고 너클이라고 하는데, 집게하고 여기도 뒤로 꺾으면 이렇게 빠져. 고무는 이렇게 잘라서 버려주세요. 이거 같이 삶으면 안 돼요, 냄새나. 그리고 테일도 돌려서 이렇게 뽑아주면 돼요. 근데 가로 얇은 말이 맞추는 거 되게 싫어요.
응, 얇은 다리도 먹을 수 있어요, 삶아서. 일단 보여줄게. 빼는 방법이 있어요, 얘를. 자,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다섯 개로 지느러미가 있잖아요. 가운데 거를 꺾어서 비틀어서 쭉 뽑으면, 아이씨,부터 쭉 뽑으면, 아이씨, 내장이 나와야 되는데. 이따 익혀서 빼도 되고, 뺄 수 있다고 하면 처음에 뽑아주는 게 좋고. 여기가 뾰족하잖아. 근데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았다가 얘가 오므라들면 여기 살 다 나간다고. 그러니까 늘 조심하시고, 꼬지를 이렇게 해서, 아까 내장 빼던 데 있죠? 밑에 배로 해서 이렇게 넣어놔. 여기 보이죠? 이렇게 지나가는 거. 살에 꽂지 말고 그냥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넣자마자 보면 물이 다시 온도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온도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끌어올 때까지 기다렸다 그 끌어올릴 타이밍에 또 다시 넣으면 돼요. 근데 막 끓여서 익을 때보다 여기 이렇게 육수를 미리 삶은 물을 만들어 놨잖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 향이랑 맛들이 다 함께 잘 어우러지니까 그렇게도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은 우리가 아까 카넬론이라고 얘기했는데 카넬론이는 뭐냐면 파스타가 이렇게 동그랗게 속으로 뭔가를 채워서 싸는 걸 카넬론이라고 하거든. 오늘은 겉에 파스타 대신에 아보카도로 사용해서 아보카도 카넬론이를 할 건데 카넬론이 안에 속재료는 샬롯하고 허브 좀 종류별로 오레가노를 쓸게요 오늘은. 근데 아보카도가 캘리포니아가 조금 더 맛있는 아무래도 그동안에 오랫동안 농사를 나도 농사를 짓지만 농사는 어디 지형이 물론 테루아가 되게 중요하겠지. 땅의 어떤 환경이나 기후나 이런 것들이 잘 맞아떨어져야 되겠지만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축적돼가는 노하우들이 있거든. 그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만큼 오래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그런 농장에서 키워내기 때문에 다른 아보카도보다 훨씬 더 경쟁력이 있는 거죠. 라임 주스도 이렇게 좀 하고 이게 이제 랍스터하고 같이 들어갈 속재료들 위에 카넬론이 속에 채워지는 여기에다 아보카도 좀 넣을게요. 이따가 아보카도하고 저 안에 이제 랍스터하고 해서 같이 섞어서 속재료로 또 넣어줄 거예요. 어여! 속재료로 또 넣어줄 거예요. 어여! 죄송합니다. 따로 으깨지 않고 넣어주세요. 이렇게 프레시한 상태면은 이미 소스에도 간이 다 되어 있고 해서 굳이 퓨레 형태로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보카도도 그 아보카도 과육을 씹으면서 나오는 농후한 그런 감칠맛 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굳이 처음부터 다 으깨서 넣으면 질 좋은 아보카도인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재료를 꺼내볼게요. 일단 아까 넣었던 이런 집게발 같은 거 하고 너클은 이미 다 익었을 거고 아까 요거 어떻게 먹냐 그랬잖아. 요거는 밀어서 하면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근데 앞니가 튼튼하면 앞니로 그냥 이렇게 뜯어 먹어도 돼요. 이게 더 방법이 쉬운 거 같아. 집에 이거 있어요? 이쪽 해도 돼요. 어떤 병이 제일 잘 되는지 나중에 알려줘. 테라, 카스 뭐 이런 너클은 이렇게 관절 두 개로 돼 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뒤집어줘. 럽스터가 커가지고 이렇게 하면 가위로 잘라도 되고 그냥 이 사이를 뜯어주는 이렇게 뜨거운 거 만들 때 에피소드 같은 거 소리를 질러 원래 근데 소리를 못 지르겠어 근데 소리를 못 지르겠어 카메라 때문에 욕도 하고 얘는 또 손으로 꺾어야 돼 이렇게 요 안에 이렇게 뼈가 있거든 요걸 뽑아서 이게 아보카도 핸 같은 거야. 이거 때리다 손 때린 사람 있어 진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뽑아. 엽서 흔들기 끝났고 얘네들은 하나씩 줄게요. 아보카도에 처음에 간을 너무 세게 하지 않을 거라 이 안에도 충분히 간이 되어 있어요. 오늘 소스는 캐비아 드레싱이다. 이 드레싱 베이스는 내가 늘 많이 사용하는 클래식 비니그를 할 거고 이 캐비아하고 아보카도하고 랍스터하고의 조합이 진짜 한단계. 드레싱으로 샤워를 먼저 시켜줄게요. 슬라이스하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얘네도 속을 채워줍니다. 중불에서 많이 넣으면 잘 안 싸지니까 적당히 해서 싸줍니다. 김밥처럼 많이 넣으세요. 네, 많이 넣어요. 이걸 좀 차갑게 두세요. 드레싱은 진짜 얘만 있으면 간단해지는 거예요. 기름 마스터도 좀 넣어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끝. 캐비아 첫 등장인가? 이제 동안 없이 했구나. 끝이에요, 드레싱.
채비어져 있어요. 라스타 없이 이렇게만 먹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냥 먹어봐. 맛있다고? 아, 진짜 맛있어요. 근데 진짜 딱 간식 대용으로 먹기에도 딱 좋아서. 간식? 네. 그 간식을 먹기는 애들 간식 주기엔 좀 가격이. 이번엔 아보카도 음료인데 약간 동남아 스타일로 코코넛 밀크 사용해서 만든 스무디 같은 음료. 네, 아보카도 음료 시중에 나온 것 보면 너무 달지 않았으면 하는 게 있어서. 근데 가끔 텁텁하기도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파인애플 넣을 건데 그린 애플하고 아보카도도 되게 잘 어울려. 껍질째 넣어서 그냥 갈아버리면 청사과의 껍질의 향이 되게 좋아요. 그렇게 같이 넣어도 좋고, 아니면 진짜 파인애플 같은 거. 자, 오늘은 분리된 게 말라서 코코넛 워터하고 분리가 되면 힘들어졌어요. 각자 원하는 스타일들을 만드는데 난 순수를 원하는 거예요. 럼 같은 거 넣는 게 맛있어요. 이거를 트위스트해도 되죠. 아보카도 수프로. 내가 욕심을 부리다가 처음에 아보카도를 좀 좋아하거든요. 차갑게 먹는 차가운 수프. 워낙에 아보카도 베이스 많이 하니까. 행복한 맛이네. 채비하고 랍스터하고 아보카도하고 이렇게만 먹을 수 있다고 하면 왠지 인생을 잘 산 것 같은 느낌. 한 잔 채비하를 빼서. 이제 혓바닥에 채비를 터트리고 천장에 비벼서. 되게 맛이. 네. 뭔가 딱 뭐라고 정의하기는 어려운데 입맛이 땡기는 스프 있잖아요. 술 좋아하지. 네, 입맛 없을 때 먹기로. 입에서 진짜 딱 살살 녹고 아보카도가 입에서 향이 막 그렇게 세지도 않고. 근데 이렇게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와인 한 병 주말에 먹을 때 랍스터가 너무 과하다고 하면 안에 뭐 새우나 게살 같은 거 크레미라도 사서 끓여서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음식인 것 같고. 이렇게 쑥 만들어서 술 드신 다음에 시원한 거 해장도 해보시면 여기 기호에 따라서 그린 타바스코나 일반 타바스코나 더 넣어서 드셔도 더 스파이시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집에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아보카도 여러 가지로 다양한 요리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요리할레오입니다. 저희 주부상식에서 요리할레오 마켓을 오픈했다고 합니다. 저희 촬영 중에 쓰이는 도구들과 재료들을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들 구경하러 오세요. 고맙습니다.